어마어마하게 전화를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네. 전화 안 받았는데요. 그게 아. 가능한 얘기가 아니죠. 실제로 저는 뭐 그제 어때 13일이죠. 13일 같은 예. 국회 와서 오전에 면담하고 지역내라고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8명이 모여서 누구누구를 컷오프하겠다 이런 모임을 그날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가 상당히 왜곡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5분 것 같아요. 제가 참석한 사람한테 들었을 때는 네. 그런 컷오프 성격을 위한 그런 모임이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당대표가 혼자서 독방에서 뭐 정말 홀로단식 기도하면서 공천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표가 공천권 있는 당대표가 여러 가지 이 업무 보고와 정보 보고를 받는 것과 이 공천 권한도 없는 대통령실이 개입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고요. 지금 저는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민주당의 공천을 대장동식 공천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끝까지 사과하지 않는다면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진짜 민주당의 정신을 가지신 정대철 고문, 권노갑 고문 그분들도 저랑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죠. 같이 고발할 겁니까? 민주당의 어른들도 고발하겠다는 겁니까? 묻고 싶습니다. 네, 한 보도가 나왔었죠. 이재명 대표가 일부 측근들과 심야에 공천 관련 논의를 했다. 비공개적으로 해서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논란이 됐지만 민주당에서는 뭐 부인을 했습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사실이 아닌 건가요? 일단 우리가 화면에서 봤으면 정성호 의원 네. 본인도 그날은 다른 일정이 있었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보도에 됐던 한 최고위원인가요? 그 지도부에 들어있는 의원도 본인 SNS에 네. 그 시간에 나는 지역에 있었다 했기 때문에 만남 자체가 없었다는 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제가 들은 얘기로는 네. 이런 논의된 적이 없다. 그리고 상당히 기사가 좀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네. 이걸 가지고 뭐 특정 의원들이 거론됐다. 제가 듣기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모임이 있더라도 대표와 몇 분이 같이 차담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기사가 좀 부정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당장 몇 분들이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상황들이었어요. 그러면은 과연 여기서 무슨 밀실 공천이라는 프레임으로 지난 비판을 받거나 할 네. 일은 제가 볼 때는 없었다고 보고요. 일단 이런 것 같아요. 좀 전에 이제 우리 차 교수님도 얘기했는데 네. 오늘 이제 국민의힘 드디어 이제 난이도 있는 문제로 가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네. 영남 지역 그 텃밭인 정말 양지 지역의 친윤 의원들, 현역 의원들이 대거 공천이 됐어요. 네.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여러 이제 비판하는 지역이라든지 논란이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은 인적 쇄신의 문제하고 연결돼 있다고 봐요. 예. 이건 지점이 국민들을 보실 때 아 이게 쇄신으로 본다 하면은 역대 예전에 한나라당 같은 경우 2000년 총선 때 국민들이 보실 때는 당내에서는 엄청난 분란이 났습니다. 네. 공천에 떨어지는 분들은 당을 떠나면서 새로운 당을 만들고 공천 학살이다 하면서 대단한 반기를 들고 제가 그때 직접 취재를 했으니까요. 네. 명확히 기억합니다만. 네. 근데 당시 그러고 한나라당 일당이 됐습니다. 야당이었습니다. 일당이 됐고 그래서 국민들 보시면 아 이건 진짜 그냥 텃밭에 그냥 현역 의원들이 착착 내리꽂히는구나 이거를 보실지 아니면 정말 좀 시끄러운 것 같아도 네. 기조에 맞춰서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새술은 새부대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좀 시끄러운 이유들은 국민의힘에 비해서 어려운 문제를 먼저 풀고 있기 때문이라고. 뭐 문제가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어려운 문제 다 풀릴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계속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킬러 문항 풀고 나면 또 준 킬러 문항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잘 풀어내고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그겁니다. 국민들을 보실 때 야 당이 좀 시끄럽지만 이거는 당이 바뀌는구나. 정말 새술에 새부대가 들어가고 우리가 바라는 눈높이에 맞는 이런 신진들이 들어 공천을 받는구나 하면 정말 우리 민주당이 좀 전에 나왔던 여론을 반전시키면서 예. 지지를 받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한편을 볼 때 야, 뭐 이렇게 당이 시끄러워 분열되는 것만 모습만 보이네 하면은 또 심판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저희들은 지금 당장에 여러 가지 아니 당장 친명 친문 네. 이런 프레임이 계속 언론 나오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3차까지인가요? 공천된 내용 보십시오. 네. 문재인 정부에서 수석 지내신 분 대변인 이런 분들 다 단수 공천 받았습니다. 과도한 측면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가끔 언론에 요즘 계속 소개되고 있는 한두 분 문제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 또한 저희들이 공관위에서 네. 독립적으로
투명하게 잘 처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적 쇄신 과정에서 나오는 어쩔 수 없는 잡음이고 민주당은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고 이제 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기보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변인은 열심히 한다는 얘기만 반복하시고 잘하겠습니다. 우리 송 변호사는 네. 겸손하게 가겠다는 얘기만 반복하시고 네 차지영 교수님.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 지금 불출마 요구를 받은 몇몇 인사들은 굉장한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비선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네. 앞에서 한민수 대변인님은 부인을 하셨습니다만 밀실 공천이다, 사천 논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글쎄요. 뭐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지금 이제 그러니까 보여주고 있는 정치력에 대한 네. 여러 가지 따가운 비판들이 당내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화 아니냐는 그러한 그 일각의 그런 우려들을 전혀 불식시키고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은 공천을 받지 못한 김무성 의원이나 김근태 의원 같은 경우 김성태 의원 네. 같은 경우에는 받아들였는데 왜 민주당은 그런 분위기가 그거는 아무래도 여당하고 야당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당은 일종의 여당의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잖아요. 불출마하면 뭐 그러니까 공공기관장 자리 준다 뭐 다른 여러 가지 또 이런 정치적인 그러니까 어드밴테이지를 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찬스들도 있는 것이고 네. 또 한편으로는 아마 지금 뭐 김승태 전 의원이나 김무성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원래 이분들이 상당히 발끈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아까 소위 말하는 용산의 그러니까 지금 이 의지, 용산의 낙점, 낙하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이 반발이 상당히 심했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오늘 뭐 경남에 발표가 나긴 했습니다만 네. 현재까지는 지금 용산의 개입 자체가 많이 좀 이 자제되고 있고 네. 나름대로 한동훈 위원장의 페이스도로 굴러가는 것 같다. 뭐 그런 부분들도 아마 본인들이 반발할 수 있는 정치적 명분이 약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네. 반대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앞서 지금 뭐 밀실 논란과 관련돼서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이 지금 반응을 보이는 부분이 저는 좀 납득이 잘 되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사천 논란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만약에 없던 사실을 지금 모 언론이 보도를 했다고 한다면 여기는 강력한 오보 대응을 해야 되죠. 사실은 이것이 정정 보도를 하든지 아니면 발로크 신청을 하든지 네. 그러한 조치들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나는 사실 그런 모임 자체가 없었다. 아니면 뭐 그런 이 누군가 만남이 있었다 하더라도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든지 그런 공개적인 입장을 내야 되는데 그런 입장이 없으니까 그것이 계속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제 뭐 이재명 대표의 원실 818호 놔두었고 818호 밀실 뭐 이런 식으로 네.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아니까 지금 이 민주당의 태도 자체가 상당히 그것이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강하게 선을 끊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부분들이 뭔가 있었던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들이 되는 것이 아까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 지금 밀실에서 가면 기도하라는 이야기냐 공천을 하는 데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사실은 만약에 장경태 의원이 이번에 만약에 일종의 탈락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저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만큼 이 공당에서의 공천이라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아요. 대장동 공천이라고 하는 그 용어는 한동훈 위원장이 만들어낸 거예요? 아니면 참모들하고 같이 상의를 한 거예요? 그건 모르지만 정확히 그 규정을 하려고 우리가 어떤 네이밍을 할 때는 그 상황에 맞는 규정. 그러니까 이 얘기는 대장동 공천이라면 뭐 그게 대장동에서 공천했겠습니까? 딱 하고 싶은 말은 그거겠죠. 말하자면 공적 라인이 아니라 성남시에서 대장동에 대한 인허가권을 줬던 것처럼 측근들이 모여서 운영했던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부분은 그 장경태 의원 말을 놓고 보면은 네. 어떤 역대 어느 정당이든 어느 공천이든요 완벽한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공천은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아주 그냥 깨끗한 청정지대에서 외부의 영향력이나 입김이 전혀 완벽히 차단된 곳에서 이루어지는 공천 없어요. 그거는 역대 어느 정당이든 당대표가 왜 있습니까? 개념 공천, 컨셉 공천, 그러니까 방향성 공천을 하려고 대표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기계적으로 공관위원장 유입해서 주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대표가 분명히 자기의 방향성과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처럼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행사하는 경우는 없었다는 거죠. 우회하거나 대리인을 통하거나 의사를 전달하거나 이런 경우는 있어도 직접적으로 해가지고 여론조사 수치를 거명하면서 반영해서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떡잎은
뭐 세수는 세부대에 담겠다고 얘기하면서 그 정말 전직 정부의 사람이었던 추미애 전 장관은 공천해줘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물갈이의 기준은 뭐고 쇄신의 기준은 뭐고 이게 혹시 이헐령 비헐령이 아니냐. 예. 그러다 보니까 공적 라인이 아니라 사적 라인에서 이것을 좌지우지하는 것 아니냐고 한동훈 위원장이 대장동식이라는 말로 직격을 한 거죠. 네, 기준 논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 역시 대장동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비리 의혹들이 있는 의원들에게 공천을 불출마를 요구한다던가 공천을 배제하게 되면 이 부분이 또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한민수 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는 그 말씀 드리기 직전에 좀 전에 대학에 나왔으니까 전 집권당 대표가 자꾸 제1야당 대표를 너무 거칠게 공격하는 거 저는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충돌 이후에 때 한번 그 장시간 오찬을 했지 않습니까? 그 직후부터예요. 저는 뭐 당 대변에 꼼꼼히 말씀하는 거 들어보는데 그 직후부터는 한동훈 위원장 비대위원장의 특징이 김건희 여사의 김자를 못 꺼냅니다. 아주 공포에 사로잡혔는지 모르겠는데 절대 못 꺼내.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재명 대표 거의 스토커 수준이에요. 왜냐면 얘기만 나오면 공격하고 얘기만 나오면 공격하고 그게 아마 뭐 미션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집권당 대표가 정말 총선에 그동안 뭘 잘못했는지 반성하고 새로운 비전을 내세워야지. 대장중식 공천이 뭡니까? 그러면 제가 당 대변에서 한번 물어볼까요? 한동훈 위원장 고발 사주 의혹 시 공천합니까? 이런 거 얘기 들으면 기분 좋겠습니까? 그래서 집권당 대표면 집권당 대표 같은 품행과 언행을 좀 보여주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게 그게 형평성 문제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저는 지금 이명박 공관위원장 좀 전에 차 교수님 말씀했지만 이른바 사천 밀실 논란에 대해서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이 다르다는 걸 공보국 차원에서 설명했는데도 계속 이어지니까 공관위원장이 전혀 그런 거 그렇지 않다 입장을 냈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공관위에서 어떤 기준에 따르든지 대표가 됐든 다른 의원들 됐든 공관위 기준에 맞출 겁니다. 네. 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윤석열 정권에 들어서 이 검찰이 현재까지 정말 이거는 정적을 죽이기 위한 거고 민주당을 탄압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냐. 또 다른 트랙으로 볼 때는 이건 개인 의원 개인의 어떤 비위, 뭐 뇌물 수술할지 네. 이런 거에 걸린 수사냐. 이런 거를 공관위에서 이제 들여다볼 겁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일가의 형평성 얘기를 합니다만은 네. 그 역시 공관위가 제대로 판단해서 내놓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